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변인 김예령입니다. 이 소리 괜찮습니까, 지금? 네. 정치인 아닌 지식인 유시민을 기대하긴 어려울까라는 제목의 논평입니다. 1년 전 검찰이 자신을 사찰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 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했던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와 돌연 자신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뒤늦은 사과에 대해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거니와 또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유 이사장 태도에 드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제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계좌를 조회할 할 경우에 당사자에게 최장 1년 이내에 조회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관련 통지를 받지 못했는지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결국 고개를 숙인 셈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1년간 허위 사실과 거짓 선동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근거와 정보 제공 출처를 밝히고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과문에서 밝힌 것처럼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과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진 정치인으로서 말뿐 아니라 성숙한 대안과 논리를 제시하는 책임지는 지식인 유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어떠한 의도이든 이번 계기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보여준 아니면 말고식 음모론 제기와 상대방을 악마화시킨 언행이 어떤 분열과 대립을 초래하는지 부디 가벼운 언동을 자제하시고 자숙하셔서 성찰의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